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원래대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지금의 이 사건의 핵심이 무언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자, 법무장관님, 이 사건의 최초 단서는 뭐였습니까?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경남기업 사건이 출발점이...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 말고요. 성완종 고인께서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검시 과정에서 메모가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메모, 이 8명의 명단과 구체적인 돈 액수가 기재된 이 메모가 바로 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핵심이고 최초의 수사 단서였죠. 출발점이었죠. 여기 나온 대로 허태열 7억, 홍문종 2억, 유종복 3억, 홍준표 1억, 부산시장 2억, 김기춘 10만불, 그리고 이병기, 이완구 두 사람에 대해서는 공체적인 돈 액수가 적혀지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이 성완종 리스트, 이 리스트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불법 정치자금, 그리고 새누리당 대선 자금에 관한 이 검은 돈이 오간 이 사건입니다. 여기에 이완구 총리는 이름만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은 불법 정치자금, 서민들이 정말 만져보기 힘든 억소리 나는 억단위의 돈이 오고 왔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8명에 대한 수사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에서 오가고 있는 불법 정치자금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8명에 대해서 메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이지만은 특정인이 기재한 특정인에 대해서만 검찰이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자금 전반에 관해서 나타나고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할 것입니다. 물론 그 기재된 8명이 처음 수사 대상이 될 거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특정인이 특정인을 찍어서 기재한 것을 그것에 특화해서 아마 검찰이 수사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고인께서 돌아가시 직전에 이렇게 8명의 명단과 액수까지 적혀진 이 메모를 왜 남겼겠습니까? 그분이 보실 때는 이 8명이라는 수사를 촉구를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남기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정치자금 전반에 관해서 수사를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이 8명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하겠다, 제대로 하겠다,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8분에 대한 수사가 1차적인 수사입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일단 수사를 착수한다고 하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사의 범위를 찾아서 또 증거를 찾아서 수사를 해나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자, 있습니다. 이 8명 중에 홍문종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에 조직총괄본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종복 인천시장은 직무총괄본부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병수 시장, 부산시장으로 써 있습니다만 이것은 서병수 시장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분은 당시에 새누리당 사무총장 겸 당무조정본부장이었어요. 2억 정도 줬다, 조직을 관리하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거 읽어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12년 새누리당 대선 자금은 공소시효도 충분히 남아있고 이렇게 3명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우선적으로 수사 기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허태열 7억, 그 다음에 김기춘 10만불, 이 두 사람은 2007년 새누리당, 그 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 자금 관리를 했던 분이세요. 이 부분은 지금 공소시효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소시효 여부 관계 없이 수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검찰에서 법리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경남기업 적대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2007년 17대 대선
부분과 2012년 18대 대선 부분에 적대비가 두 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이 나옵니다. 이거 확인된 거 알고 계시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굉장히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4월 9일 성한종 전 의원께서 사망한 이후에 메모가 발견됐는데 그 메모를 유족들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숨기고 있다가 경향신문에서 다음날 보도가 나오니까 그때서야 이것을 인정했습니까? 그리고 4월 10일 아침에 경향신문에서 보도가 나오니까 처음에 7시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런 진술이나 자료 제시는 없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러다가 11시에는 또 바뀝니다. 말이 성 전 회장 시신에서 맹모지 발견했다. 그때서야 맹모지 발견했는 시기세요. 왜 이렇게 말을 바꿉니까? 위원님, 검찰의 진술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검찰에서 통한 것을 실제 불어서 소환조사 했습니다. 조사했는데 그때는 누구에게 얼마를 줬다는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는 그런 얘기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메모에는 나중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그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을 거명하면서 돈을 준 것처럼 메모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수사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명백하게 증거 형사소송법에 의한 증거물입니다. 증거물이고 그 안에는 누구에게 돈을 줬느냐 하니 준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기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족들에게 보여주면 그 당사자들이 그것이 나가거나 이렇게 되면 수사 보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시다시피 여기 압수수색을 해서는 수사 보완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뭘 감추고 숨기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이 또 난무해서 그런 추측에 의한 그런 오보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이 압수한 사실을 얘기를 했고 그것은 처음부터 확보한 직후부터 수사에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던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